최근 광우병 선동 연예인들 40명 명단이 공개되면서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동 연예인들의 명단도 화제입니다. 광우병 선동 연예인들은 비교도 안될 정도의 숫자인데요. 이들은 너무 많아서 국민들이 기억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영화 무대에서 박근혜 앞으로 나와를 외친 정우성, 촛불 집회에 자주 등장한 김제동, 박근혜는 하야하라, 현수막 내건 가수 이승환, 지금은 마약으로 인생 망하고 당시 탄핵 촛불 집회 참석한 유아인, 박근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가수 융종신, 박근혜 파면으로 수상 소감을 전한 배우 유지태, 촛불 집회 참여한 양희은, 그 외에 작곡가 김영석, 배우 이준, 2PM의 찬성, 이기우, 손수현, 김지우, 김효진, 배우 류준열, 솔비, 김여진, 이시영, 허지웅, 천우희, 정말 광우병 선동보다도 더 심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내지 못한 연예인도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광우병 선동 연예인들 명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동 연예인들 명단이 상당 부분 일치했다는 겁니다. 즉, 광우병 선동 때 재미 본 연예인들이 똑바로 벌을 받지 못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또 나와서 선동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에 따르면 광우병 괴담은 연예인 팬클럽을 통해 확산되었다고 강조되었습니다. 즉, 여자 중고생들이 참석자의 주류를 이루었는데, 성인도 되지 않은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말만 믿고 따른 겁니다. 연예인들의 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정치, 과학 등을 아무것도 모르는 연예인들이 짓거리는 말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던 겁니다.